하나씩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찾아 7월 1일 제빵 카페 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파리바게뜨의 자회사 PA파트너즈에서 조직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작업을 하며 노조 파괴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탈퇴서를 받아오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포상으로 금품까지 살포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기사에게 제조장이 전화를 해서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이면 탈퇴를 해라. 집 앞까지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고, 만난 자리에서 계속 탈퇴를 하라, 종용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탈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알바끼 노조라고 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노조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복수 노조가 허용되기 직전에 설립된 다른 노조와 이미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이틀 전인 18일 삼성 노동조합이 출범하고 같은 날 노조 출범을 주도한 조장희 부위원장이 해고되면서 삼성그룹의 노사 문제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의 지회장 임종린이라고 하고요. 2017년도 딱 10년 차 되던 해에 노조 설립을 해서 지금은 지회장으로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장입니다. 저는 그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의 부지회장이고요. 2011년도에 삼성그룹 최초의 민주노조 삼성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간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두 분의 역사적 만남이 저희 뉴스타 활동에 이루어졌는데 그 서로를 만난 소감을? 어용노조를 이용한 노조를 무력화하는 범죄, 또 불법 이런 과정과 피해를 저희가 지난 10년간 겪어왔는데 같은 동병상련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에버랜드 노조 탄압당하는 걸 보긴 봤었는데 그 당사자분을 지금 같이 있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보면서도 되게 답답하다 했는데 그게 많이 바뀌지 않고 그걸 또 제가 겪으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회사 내에서 억울한 문제 때문에 이제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다 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정의당이랑 연결된 비상구라고 이제 그 노무사님이 그 회사 구조를 다 들어보시더니 이거 불법 파견 같은데요? 이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 직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를 해줄 테니 사람들을 모아봐라. 다들 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다녔던 회사가 불법이었고 내가 이런 당연히 보장받아야 했던 보장을 못 받고 있었고 한두 명 빼고 다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지회장을 할까?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하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회사랑 11월 달쯤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중부지역 공산 노조에서 우리도 조합원 1,000명 있다. 우리도 대화에 껴야 된다. 저는 되게 뭐라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모두가 직접 고용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해서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직접 고용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이걸 왜 반대하지? 왜 이거를 경쟁을 하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기사들이 직접 고용돼야지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그 노조 가입을 받으면서 그 직접 고용 포기 각서를 같이 받는 거예요. 포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박하문 노동과 거기에 노조가 개설되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 자체적으로 노조가 생기는데 저희는 그 기업형 노조라 해서 한국노총 소속인 노조가 저희 이제 해비 파트너들 넘어가는 그 아까 퇴직금 승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보충 처리면이랑 뭐 빠져 위에 이런 거 노조 가입 이런 거 세 가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현장에 노조가 막 엄청 많아진 거예요. 각 협력사 노조도 있지, 한국노총이라고 중부지역 공무사 노조도 있지, 갑자기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합자회사도 노조를 만들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들 자기가 가입을 하고도 내가 어느 노조야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해피파트너즈라는 기업 노조가 그 중부지역 공무사 노조랑 같이 자기네들이 연합 노조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두 개 노조가 합쳐서 합친 숫자로 첫 이제 교섭권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조합원이 많은 곳과 대화를 하는 것이 창구 단일화이고 그분들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소수노조니까 회사가 상대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조합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 그게 이제 본사직과 임금 맞추기였거든요. 21년 1월 11일이 딱 이제 본사직이랑 임금을 맞춰야 되는 기한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화하자 했는데 회사의 답변은 교섭대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교섭대표 노조와 얘기하겠다. 아니 합의는 우리랑 했는데 왜 걔네랑 대화를 해? 결국에는 회사가 저희랑 대화하지 않고 그 한국노총이랑 일방적으로 이제 본사직과 임금이 맞춰졌어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해피파트너즈 뉴 비전 선포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다음은 노동조합 전진욱 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회사를 노사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완수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주장했던 게 그 협력사, 지금 이제 그 당시 협력사와 본사직이랑 너무 직급도 다르고 임금 체계도 달라서 어떻게 이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였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하자, 논의를 해서 맞춰가자 했는데 논의가 아예 안 된 거예요. 회사가 이제 그 설명할 게 와서 이제 그 두 장짜리 종이를 줬어요. 자회사 임금 체계를 비교한 표를 줬는데 그 본사직에 그 기입되어 있는 숫자가 뭐 어떤 기준으로 기입되는 건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기타 수당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회사에서 주장한 거는 1년차, 2년차까지는 오히려 자회사 직원들이 모회사 직원들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 급여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파리바게트 지회랑 비교해보면 아마 삼성도 일단 교섭권부터 무력화하자라는 거에 방점을 뒀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MBC 기자가 2011년 6월 30일로 기억이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에버랜드에 노조가 생긴 것 같다. 제가 노사협의할 때 저를 이제 뭐 회유하고 노사협의를 담당하고 이랬던 이제 인사팀 차장인데 그냥 왠지 그 사람일 것 같아서 문자를 보내요. 노조를 만드셨으면 공지도 하고 노조 활동 하셔야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위원장이었던 게 맞았죠. 그 저희 설립 전에 어영노조가 2011년 6월 23일에 설립을 하고 6월 29일에 이제 단협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그 단협의 내용조차도 이제 삼성 에버랜드의 취업 규칙을 복사 붙여넣게 했는데 그 오타까지도 그대로 이제 붙여넣게 되어 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어영노조의 설립과 운영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지회, 당시 삼성노동조합의 교섭 무력화. 노조가 설립됐는데 교섭을 하지 못하면 커질 수도 없고 뭐 존재 이유도 좀 작아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좀 한이 맺힐 정도로 2011년, 13년, 15년, 17년 이렇게 계속 뭐 기회 아닌 기회가 오는데 이건 우리가 조합원이 뭐 많이 늘질 않고 있으니 2013년에 12월에 이제 심상정 의원실 통해서
일부 이제 삼성그룹의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 그때 입증이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어용노조를 이제 회사에서 지시에 의해 설립됐다는 것이 이제 나와요, 내용이. 뭐 제가 그 고용부에 한 20일, 검찰에 한 보름 이렇게 조사를 받았지만 전혀 의지가 없었고 그때 이제 밝혀지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 위장이 더 강화가 된 거죠. 노조 소식지를 뿌리라고 하는데 그 에버랜드 직원이 없는 데 가서 뿌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모든 그것들이 이제 행동은 어영노조로 이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2018년 4월에 다시 문건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검찰이 수사가 진행이 됐고 뭐 재판이 진행이 됐고 저의 징계는 이제 징계 사유 17가지가 있었고요. 그 17가지를 이제 굉장히 회사가 바쁘게 수집을 한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사유였고 다 뭐 반박할 수 있고 해고 소송과 그 별도의 이제 회사가 저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사건 뭐 업무상 배임이나 뭐 경영기밀 유출 관련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이제 수십 건을 했어요. 회사하고 저희 삼성지회하고. 대법원은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말에 5건은 제 해고 사건을 포함해서 이제 그 다른 동료들의 징계 이것이 한 번에 하루에 다 같이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복직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입자들이 늘어서 이제 8, 90명 선이 됐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비공개를 원하는 조합원이라든지 또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조직 문화. 계속 조직 문화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필요한 건 알아요.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정말로 나를 지켜주고 이 회사 안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여기 가입하면 탄압받을 것 같고 또 이제 내 위에 상사랑 사이가 틀어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숨기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조합원들은 노조 창립일에 유급휴가를 하러 더 받거든요. 그것조차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무서워서. 저희 이제 탈퇴 종용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이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 근무하는데 옆에 서서 막 떠들고 간다. 그래서 이제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가맹 점주가 또 있잖아요. 저희는 점주 앞에서 노조 얘기를 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또 이제 협박하고 너 진급 안 돼. 그 다음에 방법으로 이제 바꾼 게 이제 회유하는 거죠. 아, 너 오면 내가 진급도 시켜주고, 너 지역 이동도 시켜주고, 뭐 매장도 이동시켜주고, 너 내가 더 잘해줄게. 거기서도 이제 탈퇴가 안 되면 이제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 나 회사 잘릴 것 같다. 이제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회사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다. 회사가 시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 돈을 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리장님이 저희들한테 카톡방에서 오늘 한 사무실 안 들어가도 되니까 노조 가입부터 시켜라.
이런 조치가. 아, 그거를 업무 단톡방에서 그렇게. 네네네.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기사를 탈퇴를 시키고 한노에 가입을 시키면 금액이 높아요. 탈퇴를 시키고 한노에 가입을 시키면 금액이 뭐 최 맥스가 5만 원이다. 그럼 인당 5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 현장 관리자들을 계속 1대1로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 밑에 직원들 중에서 민주노총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불려가서 계속 혼나는 거예요. 가장 실적이 낮은 사람 옆에 서가지고 막 치하하는 거예요. 아, 뭐 열심히 했어. 막 5만 원 막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 나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명예훼손을 했다.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난동 부린 거 주동자다.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회부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라디오 방송 나가서 저희가 발언한 것 중에 허위 사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본인이 겪은 얘기만 가서 한 거니까. 항의 방문 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분만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지회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딱 성기원이 나오니까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랑 직접 당하는 것도 느낌이 막 너무 달라가지고. 한 개인하고 잠깐 말다툼을 해도 굉장히 며칠 동안 생각나고 힘들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어제까지 정말 몇십 년을 같이 일한 동료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해고가 되고 하면서 이제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뭐 보면 도망가고 뭐 저희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한 번도 해보지 못 않았던 뭐 소송, 뭐 경찰 조사, 뭐 지방 노동위원회, 행정 소송, 뭐 민사 소송,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송을 다 해본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일상으로 살 수가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이 간부들이 또 그 간부들도 다 가장인데 그 가족들이 뭐 겪어야 했던 뭐 심적인 고통. 노조 와해를 위해서 분명한 목표였던 것이 이제 경제적 타격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말 그대로 고사화 전략, 말려 죽여라 하는 전략을 지금 힘든 투쟁을 하고 계신 파리바게트 지혜를 보면서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그 아주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투쟁하라는 말도 제가 죄송스럽고 근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부당함이 많이 발생했고 그 부당함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이거 되게 개인적인 일인데 14년 기른 강아지가 죽었거든요. 아픈 과정을 제가 못 본 거예요. 맨날 바깥으로 도느라고 눈 감는 거 보고 바로 또 노동자 대회 나와가지고 조합원들 만나러 나가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일상생활이 그 다 없고 이제 이게 내 1순위가 지금 노동조합인 게 지금 전 이제 4년째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가끔씩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다 포기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 탄압을 받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연대를 모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 힘든 10년을 이렇게 버티고 이제 이런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어떻게 했어라고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선배가 있으니까. 2011년에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이 문건에 담긴 회사의 노동조합 와해 전략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검찰 수사 뭐 그 전부터 이미 인사상 조치가 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조장희 씨가 제일 네.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근데 네. 이거는 왜 재판 결과가 끝까지 나와야지만 인사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돈에 대해서도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추정이 가능할 뿐인 거지. 뉴스타파가 그 원인과 대안을 취재해 내일 보도합니다. 뉴스타파 박상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